일곱 번째는 마음이 무책이라고 하는 것을 완안이 주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부처님이 처부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완안이 부처님께 구하여 말하되 세존이시여 제가 옛적에 보니 부처님께서 대목련과 대목련이 내나 마하목련 사리부라고 같은 가장 절친한 친구죠. 10대 제자의 두 번째 가는 제자지요. 10대 제자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사리불이죠. 나중에는 이제 가섭하고 안하니 선과 교를 전수받은 걸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사리불 목걸련이 가장 상수 제자였습니다. 대목련과 수보리와 부르나 사리불 4대 제자와 더불어 함께 법륜을 굴릴 때 설법을 하실 적에 그 말이죠. 항상 말씀을 하실 적에 하시되 각지 분별 심성이 각지 분별 심성은 감각으로 아는 거죠. 느껴 아는 분별 그 마음 성품이 이미 안에도 있지 아니하고 또한 밖에도 있지 아니하고 중간에 있지를 아니하여 함께 소재가 없다고 하셨으니 있는 바가 없다 말이죠. 내외중간에 다 없다는 말이죠. 위에서 내외중간에 마음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을 부처님께서 여지없이 그 반박을 하셨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옛날 4대 제자하고 같이 설법하실 때 마음이라는 것은 안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도 있지를 아니해서 모두 그 있는 바가 없다. 삼처의 도무라 그 말이죠. 세 곳의 네 중간에 모두 마음이라는 것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니 이제 안하는 생각이죠. 일체 부착을 마음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일체 온갖 곳에 여러 가지 그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중간 그러한 일체에 집착이 없는 그것을 마음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착이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안하니 곧 내가 무착으로 집착이 없는 것으로 마음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름한다는 것은 말한다는 말이죠. 지금은 이제 무착을 마음이라고 하고 있죠. 원래는 망식은 무처, 망식은 비심 또는 망식은 무채 이 세 가지를 말한 건데 여기서 밝힌 것이 망식은 무처, 처가 없다 또는 망식은 비심, 망식은 무채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삼종 비진이를 말씀했어요.
삼종 비진이란 말은 방식을 두고 한 말이죠. 방식은 진이 아니다. 세 가지 진 잠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진이가 아니라는 그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방식은 부처 또는 방식은 비심 또는 방식은 허망한 의식 분별 그거죠. 허망한 의식은 실체가 없다. 이걸 지금 아난에게 일러주시는데 아난이 지금까지도 그걸 모르고 지금 무착에다 고집을 가지요. 망식은 그 소재가 없다는 것이고 망식은 참마음이 아니란 말이고 또 망식은 실체가 없다. 삼종 비진이가 바로 그거예요. 정명수에서 그렇게 설명했죠. 굉장히 세밀하게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마음이 있는 소재가 없다고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걸 쳐보시는 내용은 본래가 실체가 없는 것을 깨닫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나는 지금 그 깊은 뜻을 모르고 무착을 가지고 마음의 자체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또 처부십니다. 부처님이 아나에게 말씀 가사대. 네가 말하기를 느껴 아는 분별 심성이 함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니 세간 허공, 세간은 세상이죠. 세상의 우주공간 그런 허공, 물과 육지, 물에서 사는 생명체도 있고 육지에서 사는 생명체도 있고 물과 육지면은 벌써 세간을 통틀어서 말하죠. 수륙공개. 거기에 날아다니는 온갖 물상을. 제소란 말은 온갖 것을 여기서 것이라는 뜻과 같이 소자는 것이라는 말이죠. 것, 우리말로. 온갖 것, 그 온갖 물상을 일체가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수륙공개의 여러 가지 물체들을 다 일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부착이라고 하는 착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되느냐 없는 것이 되느냐. 그 말은 저 물체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요. 수륙공개 여러 불상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묻습니다. 있는 것이 되느냐 없는 것이 되느냐 그 말은 재소물상이죠. 여러 가지 불상은 과연 있는 것이냐 물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만약에
물체가 없다고 한지건, 그 다음에 없다고 한지건 그 말은 물체가 없단 말이죠. 물체가 없다면 그건 실체가 없어서 거북털과 토끼뿔과 같음이네. 물체가 없으니까 그건 유명 무실로 토끼뿔하고 거북털은 없는 거죠. 없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어찌 불착을 가리오? 어찌 착하지 아니 가겠느냐 말이야. 물체가 없는데 뭐 착하지 아니할 게 뭐가 있느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물체가 있는데 착하지 않아야 되지. 물체가 애당초에 없는데 착하지 아니할 것도 없잖아요. 먹을 게 있어야 먹지. 먹을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먹느냐 말이야. 그 말씀과 같죠? 마실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마실 물건이 있으면 물을 마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안 마시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물이 원래가 없다면 뭐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물체가 원래 없는 거라면 집착 아니할 것도 없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있어도 말이죠. 있단 말은 물체가 있어도 집착을 하지 아니한다고 할진단,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 집착을 하지 아니한다고 할진단. 옆에다 적으세요. 적어야지 안 적으면 어려워요. 있다는 말은 물체가 있더라도 물체에 집착을 아니할진댄, 집착을 아니한 것도 물체에 집착을 하지 않은 것도 다 있다는 말이나 착이라고 하는 말은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 가지 물질. 그러면 가히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니라. 없다는 것은 집착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체가 있는데도 물체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집착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착일 수가 없다. 집착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모양이 없으지건 없음이요. 없단 말은 물체가 없단 말이죠. 물상이 없게 되면은 물체가 없는 거고, 또 없는 것이 아니면 있단 말이죠. 있으면 곧 상이라. 곧 상이란 말은 물체에 집착하는 물상이다 말이죠. 물체가 없으면은 없는 거지만은 있으면은 있는 거다 그 말씀이죠. 상이 있은지건, 상이란 말도 내나 유상을 말하니까 유상이 내나 물체가 있다는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물상 여러 가지 상이 있은지건, 있거니 이태 있을 때자는 집착하는 마음이 있거니 그 말이요. 불상이 있으면 집착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 말이죠. 그런데 어찌 집착이 없겠느냐. 집착이 없단 말은 말도 안 맞다 그 말이죠. 그까지 해서 이제 그 집안 다 끝났죠. 그러므로 응당 알라, 일체 집착이 없는 것을 각지심이라고, 각지 분별심생이라고 말한 것은 옳지 못하니라. 그래서 일곱 번째 그 파심을 했죠. 실처 파심이라. 일곱 번 마음에 대해서
안하니 주장한 말을 부처님이 여지없이 파하셨죠. 사실은 일곱 번 했어도 그 처소는 네 곳 뿐이죠. 어째서 네 곳이냐면은 첫째는 내가 되고 둘째는 유가 되고 세 번째는 근속과 육근 그 가운데가 되고 네 번째는 도로 안에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정처가 없고 일곱 번째는 처소까지 다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가지 뿐이죠. 네 가지에 대해서 일곱 번 말한 거예요. 일곱 번 한 가운데 마음을 말할 때 7처 일곱 번 말했죠. 7처는 바로 7번이라는 뜻과 같아요. 일곱 번 지금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상 사처뿐입니다. 이걸 사처라고 그래요. 사실상 사처뿐이니 1은 내, 2는 외, 3은 근리, 4는 근진의 중이다. 이렇게 해서 사처요. 나중에 그 네 번째는 도로가 내 아니요. 7척 가운데 네 번째는 제네나 똑같고 다섯 번째는 정처가 없고 일곱 번째는 부착이니까 처까지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에 네 뺏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중간이죠. 뭐. 나 지금 대외중간, 대외중간인데 요게 이제 근리까지 해서 넷이죠. 줄이면은 셋이고 대외중.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 빨리 찾아야 돼요. 찾으면 보자.
부처님 말씀을 줄인다면 이 말이죠. 이 마음은 안에도 중간도 밖에도 있지 아니하고 또한 여 근속과 근진이 합한 그 근진의 중과 마지막에 무착을 말했죠. 예? 무착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 다 나왔죠. 내 중의 또는 근속과 또는 근과 진이 합하는 것과 여다 점진 것이 하나씩이요. 마지막이 무착이라 했죠. 거기 있는 것도 아니라.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요. 내가 지금 적은 거예요. 요건 내가 지금 만든 거예요. 내가 답답하게 여기까 봐 지금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진심은 참마음은 필경에 어느 곳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일곱 곳에 없다면 진심은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에 있겠어요? 초사의경 변덕계라. 생각과 말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법계에 두루 됐다. 그게 답이죠. 이 말은. 그렇다면 진심은 어디에 있느냐. 필경에 초사의경 변덕계라. 사의의 경계를 초월해서 법계에 두루 가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쓰기도 했죠.